부자의 퍼즐을 맞추는 신중한 분석. 해외 투자. 보는 것부터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게 다르면 버는 게 다르다. 해외 주식의 모든 것. 한경 글로벌 마켓.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이상은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지금 CES쇼에 같이 왔습니다. CES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 가전쇼인데 지금은 사실은 뭐 여러가지 뭐 모빌리티나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을 한 그런 쇼지요. 근데 저는 원래는 사실은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연수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하지는 않는 건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나와봤습니다. 도대체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여기 이렇게 가까운 라스베가스에서 이 쇼가 열리는데 저도 한번 사실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쇼이고 지금 현재 혁신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가봤더니 사실은 아직 다 공사 현장이에요. 오늘하고 내일이 미디어 데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아직 미디어 데이도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고 내일은 아침부터 계속 여러 가지 미디어 컨퍼런스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몇 가지 보고 그리고 동영상도 찍고 했지만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수 있을 만한 거는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 현장에서 이제 운행하고 있는 루프라는 거예요. 루프란 무엇인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사실 테슬라에 익숙한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같이 이제 평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게 뭐냐? 한번 타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루프가 뭐냐면 이 보어링 컴퍼니, 더 보어링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맨 처음 예전에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라는 그런 개념을 내놓으면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혁신적인 그러나 약간은 망상 같기도 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굉장히 길다란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그러면 그런 뭔가 이렇게 빨대 같은 이런 길다란 파이프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물론 빠르겠지만 그 공사비나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 약간 머스크다운 좀 허풍이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보면 왜 안 되느냐 사실은 미래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그게 제일 걸맞는 이동의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루프라는 것에 굉장히 아주 작은 콤팩트한 형태의 프로토타입이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라스베가스의 세계 정류장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냥 모든 터널을 우리가 많지만 이 루프라고 하는 테슬라가 만든 이런 지름 3m짜리 이런 터널은 여기 이 보어링 컴퍼니가 시작을 했는데 2016년에 머스크가 처음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였고 2018년에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호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아주 짧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정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곳은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특히 CES쇼가 열리고 있는 이 컨벤션 센터의 그 지하에 루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그냥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뭐 여기까지 오시진 못하시더라도 타보는 기분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퍼루프란 무엇인가 이런 건데요. 2016년에 이 양반이 People should build more tunnels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처음에 아이디어가 너무나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약간 끝은 미약한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의구심도 많이 나왔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여기 이것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LVCC이고요. LVCC에 여기 보시면 여기 웨스트 포인트가 있고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게 웨스트 포인트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센트럴 포인트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스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세 군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는 센트럴 포인트에서 사실은 탔지만 이 기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부 다 한번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쪽 반대쪽 이스트 포인트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웨스트 포인트에서 저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전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잠깐만요. 요걸 내리고 제가 동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면 대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를 굉장히 광대한 스케일로 해보겠다는 게 이제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생각했던 루프의 구상이니까요. 그걸 만약에 실현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Okay, I will try. 잘 잘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는 모습입니다. Right, the Uber, 좀 전에 차를 잘못했어요. The West Station. All right, thank you. First time in the loop right now? Yeah. I can take you to that side and come back to the West Station so you can see the whole thing. All right, thanks. Mm-hmm. Drive or, 저 동그란 구멍속으로 들어가요. Right now we drive. Alright. When the Nevada passed a law that allow for passenger with the autonomous, then we can do autonomous. Okay. Got right it. Now, no more law for the autonomous driving. Alright. We can do it only when we're by ourselves. No passenger. Mm-hmm. Okay. Is it only in Nevada or? Can you do that in California? So right now, only Nevada has this. Okay. But the next city to have this will be Austin, Texas. Oh. They do the airport connector. Oh. Yes. In Austin, Texas, you also need to drive yourself rather than by autonomous drive. They might be different because different state. Uh-huh. They might allow for autonomous. All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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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for Nevada, no autonomous with passenger yet. Okay. We can do autonomous later on, but we still have to be in the driver's seat. All right. Yeah. So this is South Station. This is the South Station, one end of the convention center. Uh-huh. Mm-hmm. Where you came from was the middle part, the central. Mm-hmm.화면이 조금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이스트 스테이션까지 이분이 오신 right 거는 now, about 3 months. 여기까지 한번 보게 해 주시고 They've been open for about 6 months. Oh, okay. Mm-hmm. How was your experience? Oh, I love it. I love it. We get to wake up and go to and pick whatever Tesla we want to drive for the day. And everybody probably asks the same questions like Oh, me. Yeah. It, you know, if we do this and it was a different car, no, we wouldn't like it. But because it's Tesla, yeah, we love it. What is your own car? My own car? I have a big truck. A big truck, okay. Yeah, I have a big truck. I have one Honda Odyssey, and I also always would like to drive a Tesla. Uh-huh. Yeah, if I get a chance, I can work for this. Yes. Probably. We are hiring. Do they pay a lot? They do pay good. Oh, yeah, they pay really? Good. Okay. And we work for the Boring Company. Uh-huh. Yeah, we work for the Boring Company. So you still work with Tesla, yeah. All right. Yeah. Can you tell me how much do they pay? Double digit. Double digit. Double digit. $20. $20 yeah. per hour. Yeah. Oh, that's nice. Better than my and you're not driving your own car, you know, you're driving company car. Yeah, right. Yeah. And then if you look in this tunnels, we still have Wi-Fi. Oh, you still have Wi-Fi, you still have telephone, and you still have radio. Oh, yes, right. So it's all connected, yep.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네는 지하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The estimate they say for something like this is about $10 million for 1 mile. Oh, $10 million. $10 million. Yeah, for 1 mile. 1 mile이라고 Conventional tunnel, like regular tunnel, $100 million for 1 mile. Yeah. So he got the price down, you know, more efficient. 아니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액에 대해서도 yes. 고정비하고 smaller and it's prefabricated. So the tunnels already come with a circle and it is put together the ring, yeah. Oh, I got it.
그 정확한 아무튼 비용은 이제 고정비, 운영비 이런 거를 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터널은 4,7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해요. No, it's not big. It's perfect, perfect for Tesla. And you can fit the Cybertruck in here too. Oh. Yes, it's perfect for Cybertruck, for the SUVs, the regular car, and they also have a secret train, electric train they're gonna come up with. Oh. Mm. Have you seen that? Well, I've seen pictures of it. Mm-hmm. They test that in California, uh-huh. in a test tunnel. Yep. Uh-huh. West Station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And this is the West Station. Okay. Yep. And then I'll show you the Uber pickup. All right. Yep.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그 다음 장소로 우버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버 픽업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셨고요. 아, 성함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성함을 안 물어봤네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The Uber pickup straight ahead. Okay. So I walk you out. I'll tell you. I'll show you how to go to the Uber pickup. All right. Yep. All right. 차 문을 못 열고 있는 저의 모습. 왜 테슬라 차 문 여는 게 이렇게 헷갈리는지. 바깥에서 여는 것도 헷갈리고 안에서 여는 것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Take the crosswalk, and then you go straight.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나오고 나서의 저희 소감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타보았습니다. 시간당 $20 준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면은 제 시급하고 제 시급보다 좋을 것 같기도 한데 we are hiring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었어요. Great experience.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 한번 타보니까 저의 느낌은 어땠냐면 이게 굉장히 작아요. 저 구멍으로만 아까 그 기사분하고 저도 얘기를 했었지만 오디세이 저는 이제 오디세이가 미니 밴인데 밴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야 그걸로 제가 가야 되면 사실 약간 빡빡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가는 그런 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효용성이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던 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터널을 탈 때는 흔히 주변에 기존에 공사해 놓은 여러 가지 전기선 뭐 아니면 다양한 무슨 뭐 상수도 하수도 아니면 또 여러 뭐 가스 시설 이런 것과 이렇게 만나지 않게 그걸 잘 지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공사할 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고 그런 루트를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도 하던데 만약에 아주 규모가 이렇게 그 지름이 상당히 작은 지름이 어느 정도였냐면 3m 12피트라고 하니까 3.6m 지름이거든요. 그 정도의 작은 파이프 같은 것을 쭉 깐다고 하면 우리가 가스나 상수도, 하수도를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놓듯이 이런 것을 땅 밑에 깔아놓으면 지상에서의 이런 트래픽 문제를 좀 더 훨씬 빠르게 지하철 아주 간소화된 지하철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링 이 컴퍼니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지하철에 비해서 자기들이 훨씬 더 좋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하철은 어떠냐면 우리가 알듯이 지하철은 에브리 스탑 모든 스탑에 그 모든 정류장에서 다 한 번씩 멈췄다가 가느라고 그로 인한 그 시간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차나 지하철과 달리 점과 점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1번부터 100번까지 그런 정류장이 있으면 나는 1번에서 47번으로 바로 아니면 23번에서 출발해서 57번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된다면 우리 공상과학 영어에서도 흔히 이렇게 그런 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현실에 구현한다면 이제 비용의 문제겠죠. 비용만 충분히 싸진다면 뭐 나쁘지 완전히 미래의 어떤 이동의 수단으로서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면 굳이 이런 자동차의 형태여야 하는가? 뭐 사실 꼭 자동차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 예를 들면 카트 타고 달려도 되죠. 아무거나 어쨌든 안전하게만 이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장만 된다면 서로 이렇게 지금 자동차는 만약에 충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서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다양한 게 있는데 굉장히 그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훨씬 더 자동차가 더 간소화되고 더 전기 기반으로 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기반 인프라가 될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만 이건 그냥 상상의 문제고, 역시 문제는 공사 비용일 것 같습니다. 공사 비용과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것이냐. 지금 이거는 4,700만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500 몇십, 한 600억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대략 1,000만 달러, 마일당 1,000만 달러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냐면, 보어링 컴퍼니는 이걸 지금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돈을 내지 않았고, 돈 내는 과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대신에 이제 광고나 아니면 렌털 수입, 아마도 이거를 좀 빌려주기도 하는 모양이죠. 그런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시티에서 한 달에 16만 7천 달러씩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 공사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감당할 정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 아직 프로토타입이니까, 이게 된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분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유료화 계획이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에서 아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그냥 저희 그냥 상상이지만, 굉장히 그 트래픽 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도 그런 것이고, 홍콩에 가면 또 홍콩도 굉장히 트래픽 잼이 심하고, 뉴욕 같은 데도 굉장히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도시에 만약에 이런 지하에 이런 패스트 트랙이 깔리고, 적정한 운영 비용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물론 작게 시작하겠지만 점점 더 촘촘하게 뻗어나간다면, 네바다 평야에다가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거기는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런 아주 콤팩트하고 밀집된 구역 내에서 이동수단으로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코끼리 열차 버전이기도 하죠. 코끼리 열차와 같은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파이프 안에 넣어서 지하에 깔아서 그걸 팽팽팽팽 돌린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확장의 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 작년 이제 10월 달에 트위터를 통해서 보어링 컴퍼니가 발표한 게 있는데요. 총 29마일 구간에 대해서 51개 정류장을 라스베이거스에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저희도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겠으나, 어쨌든 현재 계획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에어포트, 공항으로부터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까지 4.9마일인데, 이것이 한 5분 정도 걸릴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차량 한 대당 10달러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경쟁력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정도 거리에라면은 제 생각에는 우버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버는 5분으로 할수 없잖아요. 이거는 5분인데 10달러라면은 저 같으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것 같고, 공항에서 지금까지 이제 전철이나 기차나 이런 것으로 이동하던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도, 대개 이제 공항은 도심 외곽에 있으니까 도심 외곽으로부터 도심 한 가운데로 오는 데까지 이런 굉장히 빠른 루트를 만드는데, 그런 이것이 잘 되기만 한다면 생각을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기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왜 자율주행으로 안 하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사고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허용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데,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제 기사님을 두는 그 비용이 굉장히 세이브가 될 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더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까지 사실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다 체크를 못 했는데,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이러한 루프를 만들겠다고 하고, 거기에서는 자율주행을 일부 허용할 수도 있는,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기사님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아직 약간 미정인 상태이니까요. 그 자율주행을 얼마나 사회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또 실험의 장소로서 기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제된 장소니까, 바깥 어떤 지상에서처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다면 충분히 자율주행을 시도해 보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루프의 그 사용 경험을 한번 전달해 드려 보았습니다. 좀 제가 약간 미숙한 것이 있어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재밌는 그런 소식으로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